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로 유명한 양재진, 양재홍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너무 높으면 좋지 않은 건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유의식 과잉과는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과 관심을 고스란히 혼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하기 전에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죠. 즉, 자유의식 과잉 상태 혹은 거짓자기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회피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존감은 더욱 높아집니다. 앞서 말한 자의식과의 차이점은 자의식은 스스로의 성취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자기의식만 높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실제의 나를 마주하고 좌절했을 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아직도 도전을 회피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년, 2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